현대차 구형 산타페 오늘부터 리콜, 최대 648대 대상. 현대자동차는 스티어링 휠 손상 가능성 발견으로 국토교통부의 시정 조치가 내려진 일부 구형 산타페와 맥스프로즈에 대해 오늘부터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 이번에 문제가 된 스티어링 휠은 내부 주물을 제조하는 협력사에서 지난해 6월 9일 하루 동안 생산된 후 국내 판매용으로 공급된 648개 중 일부다. 일시적으로 스티어링 휠 주물 금형에 이 형제가 원활하게 투입되지 않아 발생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. 리콜은 해당 스티어링 휠이 현대차에 공급된 기간 동안 생산된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스티어링 휠 주물 생산 번호를 확인한 후 교환해준다. 실제 손상 가능성이 있는 스티어링 휠은 최대 648개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. 현대차 관계자는 리콜 대상 기간을 최대한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대상 차량이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스티어링 휠 개수보다 많게 선정된 것이라며 협력사에서 지난해 6월 9일에 생산된 스티어링 휠이 장착된 648대 이내로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다.